여름의 끝자락입니다.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강원 강릉 옥계에 있는 부성각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부성각 2탄 짬뽕 먹방입니다. 일단 국물을 먼저 맛보고요.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면 색깔이 초록색이거든요. 이 면 색깔이 초록색인 이유는 사장님께서 부추를 가지고 면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갔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자, 모모티빙의 주력 컨텐츠가 짜장과 짬뽕인데요. 부성각은 제가 예전에 먹었던 맛집 리스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한번 들러봤는데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꽃게가 들어가니까 일단 시원했고요. 소맥을 부르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주 아니면 맥주가 있는데요. 모모는 개인적으로 부성각의 짬뽕에 소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오시거나 강릉 여행을 오시거나 동해 여행을 오신다면 강릉과 동해의 그 사이에 위치한 옥계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당하게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짬뽕도 거의 한 세 젓가락에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쭈꾸미도 굉장히 알차게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식집 이러면 조미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성각은 일단 면부터 그리고 국물, 양파, 쭈꾸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맛이고요. 먹고 난 이후에도 속에서 어떤 부대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 다가오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말 강원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부성각을 강추합니다.